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AI라든지 아니면 ChatGPT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상승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. 자, 일단은 뭐요. 보시면은요. 뭐 적자 재전환, 수익성 비상, 뭐 이런 이슈가 나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 또는 이런 숫자적인 부분, 가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.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? 기대감, 뭐 테마의 집단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좀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막 움직였는데 현실적으로 와 얘네들 돈못 벌어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소멸됐을 때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? 조금 더 팍팍팍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라인 고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? 나는 여기가 고점인데 나는 이게 고점의 신호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지?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에요? 라고 했는데 내일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. 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특정 섹터, 특정 종목들은 고점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자리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 들어가서 마음 졸이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어야 돼? 아, 이렇게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, 뭐, 여기에서 왜 매매를 안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세요.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. 네,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인데, 다만 저의 관점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, 혹시라도 이거를 좀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자리, 안전한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12만원이라는 구간, 이제 3,000봉인데, 여기를 또 돌파를 해버렸어요. 그러면 눌리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도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, 글쎄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이게 향후 어떤 옵션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양봉, 이 5일선 이렇게 꺾일 때 여기서 조정하는 양봉이 한번 나오고 5일선은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음봉이 두 개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액션들의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세 개까지도 허용할 수 있겠죠. 물론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 언저리까지 음봉이 하나 둘 또는 하나 둘세 개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만 원 전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5일선에서 저항받고 밀릴 때한 번, 두 번,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진다. 아,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포인트를 저는 노리고 있는 거지, 여기서 이 변동성에서 매수할 때도 충분히 있고요. 저희 뭐 단기 단타 할 때도 충분히 그 구간은 형성이 될 겁니다. 다만 그 형성 구간되어 있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매수하면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수고스러움을 나는 하기 싫다 라고 해서 저는 지금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여기가 좋은 자리다 그거는 아닙니다.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구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가격대,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일을 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가격대,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야, 코난도 참 굉장한 종목이긴 하네요. 그쵸? 예, 이거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은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던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수익을 좀 실현을 해갖고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채널 추가 먼저 부탁드릴게요. 이거 보시고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. 혹시 내가 주도주를 받기는 했는데, 이 종목을 받긴 했는데, 이거 뭐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돼?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이걸로 돈을 벌수 있지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하세요.
저희랑 같이 매매하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왜? 저희도 무료 추천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같이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타점 잡는 것도 알게 될 거고 공부할 수 있죠. 저희한테 물어보면 또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할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. 절대 허비되는 시장 시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같이 매매하는 동안에 경험도 쌓고 매매도 하고 이런 수익도 챙겨가면 되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